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회 백년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계적인 기사들에게는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계대회 준결승, 결승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백년배 준결승전, 한국은 신진서 구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3명의 중국 기사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마지막에 1인으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삼성화재배 그리고 천부배까지 한중결승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안국현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 중국의 네. 커제 선수와 천여회 선수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신진서 네. 구단이 지난번 결승에서 패했던 것이 좀 보약이 돼서 네. 이번 대회에서는 준결승전, 결승전 잘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국에 앞서 대회 정보와 대국자 정보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100만 위안이고요. 이번에 우승 상금과 그리고 제한 시간이 모두 줄었습니다. 네, 원래는 통합 예선이 있었고 네. 본선이 64강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번 대회는 16강 초청전으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줄었고요. 선수 구성을 보면 한국이 4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 신진서 구단 이외에도 8강에서 탈락한 변상일 구단, 그리고 1회전 탈락한 박정환, 김지석 구단까지 이 최강의 기사가 나간 것 치고는 신진서 구단만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어깨가 무거워져 있습니다. 자, 일본은 모두 탈락을 했고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백년배입니다. 2013년 1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저우루이양 선수가 천야호에게 기분 좋은 우승컵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2015년 커제 선수가 최지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저 대회가 커제 선수의 그 수많은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 중에 가장 앞선 트로피이고요.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이 백년배에서 달성한 바 있습니다. 네, 뜻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3회에서는 천야호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다시 우승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2013년, 2015년, 2016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결승전을 치렀냐 아니면 연초에 결승전을 치렀냐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백년배는 2년에 한번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네. 네, 이제는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진서 선수는 홀로 남아있고요. 상대는 구조아오입니다. 네, 반대쪽 조의 커제 선수와 천야회 선수의 대결도 뭐 굉장한 강자 간의 대결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 3명의 중국 선수들을 평가하자면 한국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3명의 선수가 지금 준결승전에 이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신진서 선수도 상대 전정면에서는 이 3명의 선수에게 모두 뒤처져 있습니다. 네, 먼저 커제와 천야호의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도 오늘 불꽃이 튈 것 같은데요. 현재 커제 구단, 천야호의 구단 모두 세계대회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네, 뭐 수많은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예. 커제 구단은 6개, 천야호의 구단은 3개의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난 선수들이고요. 이 대결도 한중전 못지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주목을 받는 건 신진서 구단 대 구좌우 구단의 대국이겠죠. 상대 전적 1승 3패인데요. 사실 1승 3패라고 해도 15년에 처음 대국을 시작했고 그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근 있었던 대국들. 2018년의 네. 대국만 보자면 두 선수가 두 번을 만나서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 오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결승전 전날에 전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구이저우에서 백년배 펼쳐집니다. 천야호의 네, 구자호였고요. 네, 환영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만나보죠. 구자호 선수는 힘이 굉장히 좋은 기사고 또 네, 수열계의 바탕으로 한 네, 전투형 기사인 것 같고 그래서 좀 힘에서 밀림 안 되겠다고 많이 생각했고 또 구자호 구단 바둑을 많이 보면서 준비를 했고요. 12월 말에 좀 천부배에서 아까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잘 열심히 준비했고 네, 4강전부터 좀 만만치 않은 상대랑 대국하는데
네, 좀 좋은 내용으로 두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볼 텐데요. 일단 이 두 선수의 대국 내용은 풍성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신진서 구단도 중반 전투력이나 수유있게 하면 절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선수인데 네. 방금 전에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에서 보셨다시피 구자호 선수도 이 수유있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이란 말이죠.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중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오늘 대국은 흑인지 백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번기 승부가 아닌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네. 흑의 포석, 백의 포석을 두 선수가 모두 준비를 하고 대국에 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만큼 초반 포석에서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그런 네. 부분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흑백도 이 승패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진서 구단이 재미와 그리고 결승 진출을 모두 다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준결승전은 단판입니다. 그럼 제4회 백명배 준결승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두 시간이 주어지고요. 초읽기 1분 5회입니다. 저번 대회는 2시간 45분에 그리고 4강도 번기 승부였죠. 네. 전체적으로 뭐 상금부터 해서 대회 방식 규모 모든 면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네. 흑번입니다. 이 대회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 중국 방식의 이 중국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덤이 7집 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역시 100번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그래도 지난 1500회 때 신진서 구단과 천야회 구단이 모두 100번을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네. 이 구즈아오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중반 전투를 바탕으로 하는 선수들이라면 흑번도 크게 뭐 불리할 것은 없고요. 실제로 두 선수가 만났던 네 번의 대결에서 세 차례는 흑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 흑번 포석을 준비한다고 보면 한국 대회와 중국 대회 좀 연구하는 게 다를까요? 한 집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이 포석은 신진서 구단이 흑번으로 장기로 하는 포석입니다. 이 포석이 흑번으로 유행하게 된 데에는 그 중국의 인공지능 금모측시라고 있습니다. 뭐 인간에게 거의 패하진 않는데요. 네. 그 절의 한 친척쯤 돼요. 네. 네. 그 금모측시가 항상 사용하는 포석입니다. 흑번으로 늘 이 포석을 사용해서 주로 이제 유행하는 수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를 걸치고 이쪽을 붙이고 늘 때 이쪽을 다가서고 이런 진행이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이때부터는 뭐 백이 여기 두 칸을 띄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두 칸을 띄거나 아니면 여기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습니다. 백이 발빠르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냥 좀 평범하게 네. 두어 간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둔다면 요즘 유행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여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붙일 때 이 교환만 해두고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을 해두는 이유가 네. 좀 사실 어려운데요. 여기를 다가설 때 이 교환 없이는 그게 다가서는 게 통렬하다면 이 교환 있을 때에는 다가서도 여기를 끼워서 뭔가 활용이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우상에서 정석 같은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또 한 번 단수치고 이렇게 붙이는 게 제격입니다. 흑의 이수가 조금 이상한 타이밍에 침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수가 제격이고 이 형태는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를 하나 두고 받을 때 여기를 벌리는 것은 흑이 여기를 다가서는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우상귀를 다시 한번 받으면 악수가 되는데 이때는 또 네. 발빠르게 다른 곳을 가고요. 이곳이나 이곳을 가서 발빠른 포석을 두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승률이 올라가 봤자 최강의 인공지능으로 평가해서 승률이 올라가 봤자 뭐 5% 이내이기 때문에 아, 네.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아마추어 유저분들께서는 뭐 마음에 안 든다면 따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프로 바둑계에서는 예. 굉장히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석이 조금 반가운 이유가요. 그 천부배 결승전 천야회 선수와 만났을 때 1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흑번이었고 그리고 2국에서는 백번이었고 3국에서는 다시 이제 돌을 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3국 대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흑번일 때 이 포석을 쓰겠다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 오랜 시간 이 포석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겠네요. 실제로 3국에서는 돌을 가린 결과 신진서 구단이 100번이었기 때문에 이 포석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승 1국 때 사실은 신진서 구단이 장기로 하는 포석이 이 포석인데 천야회 구단도 신진서 구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일부러 포석을 조금 틀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역시 3국에서는 흙을 쥐면 이 포석을 둬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알면서도 구좌오 구단은 피하지 않은 거네요?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피할 자리는 뭐 없습니다.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상대가 자신을 많이 연구했을 것으로 봐서 이 포석을 피했었죠. 당시에는요. 자, 이번에는 몸에 꼭 맞는 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자신의 포석을 자신 애용하는 포석, 평소에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포석 이런 것을 두고 져야 뭔가 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삼국에서 이 포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은 번기 승부는 아닙니다만 자신이 장기로 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붙이고 젖히는 수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기를 걸치고 받아져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날일자 달리는 수는 최근에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전처럼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수가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가는데요. 두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를 넣을 때 손을 빼겠다는 건데요. 좋은 자리라면 이런 데 두거나 혹은 이쪽을 다가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다가서면 흙도 이쪽을 걸쳐서 벌리는 것과 삼삼을 맞보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둔다면 다가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날짜로 두는 것이 무난하긴 합니다. 실전에서도 그 수법을 선택을 했고요. 네. 네, 현재 중국 구이저우에서 백령배 준결승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현장 화면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 맞은편에는 상대 구저우 구단입니다. 네. 지금 이 현장 화면에서 어떤 흥미거리가 있다면 신진서 선수 좌측으로 네. 저게 음료인지 커피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커피와 관련해서 그 대국 때 습관이 조금 있는데요. 대국 중에 커피를 마시면 대국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음날 시합이 있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내를 버린 거군요. 그리고 그 다다음날 시합이 있다면 네. 모레가 시합이라면 그때는 커피를 마시고요. 근데 저게 커피인지 음료수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통 중요한 시합 전에는 한국 기원 측 그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 좀 커피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절대 따뜻한 커피를 마시진 않습니다. 덥네요. 대부분 중국 기사들은 차를 마시는데요. 세계대회 전경을 보면 한국 기사들은
대부분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커피, 그리고 중국 기사들은 녹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자, 신진서 구단이 먼저 압박을 시작합니다. 백이 과감하게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자 좌상귀를 다가가면서 백돌이 크게 공격당하진 않을 텐데요. 일단 흑이 한번 날짜를 뒀는데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응징을 가하는 차원이고요. 백이 안정적으로 이런 데를 두면 흑도 뭐 여기를 발빠르게 걸쳐가거나 아니면 그냥 두 칸을 벌려도 이 정도라면 자세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수가 일감이었을 텐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걸쳐가는 게 더 일감에 가깝습니다. 네. 약간 바둑계가 감각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갈라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대가 돌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보통은 좀 발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갔지만 최근에는 먼저 돌이 있어도 그냥 걸쳐갑니다. 앞서 잠깐 커피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승전에 올라가도 대구길이 이틀 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잠을 못 자도 괜찮다라는 자세로 그렇죠. 네, 이 바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구즈하오 선수 보면 참 대단한 것이 이 선수는 바둑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동갑내기들 중에서 천재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 살 위로는 커제 구단도 있고요.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면 구저오 구단보다는 뭐 동갑내기인 양딩신이나 혹은 리친청 이런 기사들이 훨씬 유명했습니다. 더 빨리 올라갔죠. 하지만 결국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올린 것은 그 친구들이 아닌 구저오 구단이거든요. 네. 약 3, 4년 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국의 신예 강호이고 이제는 뭐 세계적인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백도 흑의 벌림을 차단합니다. 실제 랭킹은 커제 네. 구단이 1위이고 구즈하오 구단은 4위 그리고 천야회 구단은 7위입니다. 지금 준결승에 포진되어 있는 중국 기사들의 랭킹이 그러한데요. 한국 기사들에게 체감적으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기사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의 기사가 거의 1, 2, 3위가 아닐까 싶어요. 탕혜신 구단도 좀 들지 않을까요? 근데 탕혜신 구단은 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조금 아, 그런가요? 네, 좀 극복을 한국 기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랭킹이 네. 조금 그래도 너무 낮아요. 아, 10위대죠? 네. 물론 뭐 굉장히 잘 두는 기사이고 많은 한국 기사들에게 아픔을 준 기사이면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저렇게 만일모로 네. 행마를 한 것도 좀 더 강하게 이 돌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두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백이 뒤로 붙여서 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만일모로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백이 넘어가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네. 아까 형태를 좀 더 보여드리면 한 칸 띄었을 때에는 여기를 붙이면 흙이 어느 쪽을 젖혀도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양쪽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공격은 잘 듣지 않겠죠? 네. 그런데 실전에 만일모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젖혀서 아까 같이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흙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뚫을 수가 없고요. 그럼 백은 여기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뭐 느는 수를 생각해보겠지만 사실 여기 밀리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기세로는 백도 무조건 여기를 밀어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를 젖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계속 버티면 흙은 여기를 끊어서 아, 네. 뭐 이런 진행이 가장 어려운 진행이고요. 흙도 이 진행이 조금 떨린다면
그냥 끊어서 잡으면 안 될까요? 이 장면에서요? 네. 근데 그냥 끊어서 잡는 것은 흙도 불안할까요? 약간 불안함이 있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환은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역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 올 수도 있고 해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먼저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면 아까 같은 행마가 만만치는 않고요. 하나만 교환하고 끊는 수는 정말 초강수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감은 한 칸을 띄거나 네. 아니면 여기를 젖히고 조금 전처럼 이어서요? 근데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강수여서 절하면 떨리고요. 젖히고 워낙 악수죠. 네. 늘어서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다음에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 꼬부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게 더 일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변화 안에서 백이 여기를 끊어오는 수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는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여기 끊는 수가 아주 통렬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이런 데를 단수 치면 당장 이쪽으로 공격을 들어가요. 그럼 흙이 이쪽 부분에 듣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공격이 꽤나 강력하게 통할 수 있습니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이렇게 비집고 나가려고 해도 흙이 여길 밀어버리고요. 받을 때 이렇게 나가고 나갈 때 또 이쪽을 나가고요? 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싸움은 흙이 좋죠. 자연스럽게 여기 흙돌이 쭉 왔기 때문에 이 부근의 싸움이 흙이 유리합니다. 여기 단수와 장문 씌우는 것을 맛보기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면 여기를 젖혀서 끊으면 뒤로 단수 쳐서 양쪽을 엮어가고 뒤로 젖히면 쭉쭉 늘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면 가장 평범한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백의 집을 지어준 느낌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3-3의 뒷맛이 조금 있고 네. 여기를 밀었을 때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한 압박 예를 든다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역습을 가하는 것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이라면 흙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한 칸 네. 뛰면 귀에 맛을 남겨두고 또 뭐 이런 데 붙이고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생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귀로 느는 건 싱겁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조금 싱거워 보이는데요. 밀리는 게 그렇게 아픈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젖히거나 띄어서 받으면 네. 뭐 둘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미는 것과 여기 느는 것 딱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감은 미는 것이 더 일감에 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구로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자오 구단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중국의 기사들이 대부분이 속기파인데요. 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구자오 구단은 그렇게 속기파는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좀 깊이 있게 읽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전대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구단이나 네. 혹은 현재 1인자 커제 구단, 미위팅, 뭐 탄샤오 이런 선수들은 좀 감각적으로 둔다면 구자오 구단이나 천자유 구단은 좀 꼼꼼하게 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은 세계대회 전날에 세계대회가 두어지기 전날에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데요.
이번 대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리서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해서 컨디션 관리로서도 그렇고 어떤 비행기 항공 스케줄 상으로도 그렇고 네. 전전날에 저녁에 아, 출국을 했습니다. 직항은 있는 건가요? 네, 직항은 있죠. 이 백령배를 후원하는 기업이 귀주에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준결승과 결승전을 네. 네, 그 현지에서 구이저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중국 리그 진출 초창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았던 팀이 바로 이쪽 구이저우 쪽 팀인데요. 당시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첫 판인데요. 신진서 구단은 벌써 3일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워낙 이 중국 리그를 통한 전국 각지에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천부배 결승전도 사실 굉장히 먼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치러졌는데 아, 네. 사실 청두나 구이저우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 번에 가면 만족인 거죠. 네.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가면 도착합니다. 네. 네,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뭔가 표정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전혀 신진서 구단을 봤을 때 어리다라는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네, 뭐 겉모습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천부배 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 신진서 구단이 워낙 산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아재이기 때문에 같이 걸으면 좀 불편할까 하는데 같이 걷자고 해서 같이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네.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신진서 구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선수가 결국은 세계 탑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네, 갈수록 한 커플씩 벗고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뭔가 착수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죠. 네, 예상을 못했던 수입니다. 나가긴 나가지만 뭔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밀어갔을 예. 때 어차피 이렇게 한 칸 뛰고 둔다고 쳤을 때요. 아까 백돌이 여기 늘어져 있는 것은 단순하게 백의 안정을 꾀하는 수라면 이 수는 백돌의 안정을 꾀하면서 동시에 이쪽 부근에 흑돌에 대한 공격의 끈도 놓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미 나간 이상 이제는 한 점 끊어잡는 것이 크진 않겠네요. 네, 여기가 당장 뭐 둬야 될 자리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를 두면 물론 집으로는 거의 13, 14집 정도 그 정도는 되고 다음에 급소도 남기 때문에 아주 큰 자리면 분명한데 여기를 끊어잡았을 때에는 중앙 쪽에서 먼저 상대에게 주도권을 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급소를 맞으면 당장은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일감이죠. 한 칸 띄었을 때 다음에 이제 호구 자리는 좋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쪽 부분을 아예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 호구를 당하는 순간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손해입니다.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흙도 한 칸 띈 수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이쪽을 두어갈 확률이 높고요. 백은 이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두고 행마를 펼치면 이 뒤에 행마는 좀 어렵습니다. 흙이 여기를 차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발빠르게 중앙 쪽으로 먼저 머리를 내밀어야 할지 이런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도 꽤 두텁다고 느껴지네요. 다음에 이쪽 침입도 보고하면서 네. 이런 식의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 부근에 호구를 방해하면서 좀 더 발빠르게 둔다면 붙여가나요? 네, 붙여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면 그때 뭐 이런 데를 두고 그냥 나간다든지 혹은 여기도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날짜를 두고 백도 나올 때 네. 그때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신진서 구단이 본인이 좋아하는 포석이고 많이 두어본 포석이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돌들이 중앙으로 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좌우 구단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돌들이 좌상에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전투가 시작될까요? 제4회 백령배 준결승전입니다. 네, 신진서 9단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립니다. 제4회 백령배 준결승전입니다. 네, 두 선수 역시 진지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도 시간을 들이면서 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좌우 선수의 여기 네. 머리를 내민 수, 이수가 구좌우 선수의 기품을 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를 밀고 뭐 적당히 여기를 타개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 내려서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 좀 서로 얽히고 설키는 전투를 위해서 이쪽으로 네. 머리를 내밀었고요. 지금 여기 민수에 대해서 여기 는수도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좀 더 이 흑도를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백이 타개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역습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일자 두고 여기를 받을 때 뭐 이런 정도로 행마한다면 밀어가고 이런 흐름도 자연스럽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밀고 나서 여기 날일자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괜찮을 텐데 중앙으로 나가는 행마가 대신 나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네. 아까의 날일자 교환 이후에는 여기 행마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밀어가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또 머리를 내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가고 여기를 미는 것은 그 다음에 흙이 좀 여기가 눌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쪽 날일자 한 방을 가고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자세가 된다면 좋아 보입니다. 네. 백이 두 칸이 아니라 한 칸만 띄워준다면 참 제격인데요. 만약에 이런 자세라면 네. 여기 하나 하고 받을 때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서 흙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진출한다면 이 흐름은 흙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백도 아까처럼 조금이라도 상대 행마를 좀 궁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칸 띄어서 이쪽 부분의 행마를 약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감입니다. 노림을 위해서 그냥 중앙으로 나가고 좌하 침투는 별로일까요? 그냥 나간다면 이 정도 행마인데요. 여기서는 백이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좋은 자리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밀어도 침투했을 때 이쪽을 밀어간다면 이 싸움은 왠지 여기도 급하고 이쪽 두 칸 사이 약점도 있어서 흑이 좋은 싸움 같지는 않습니다.
몇수 안 넣어줬는데도 계속 보기가 늘어납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백이 그냥 날일자 가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뭔가 좀더 누르고 이쪽을 나가는 게 일감이고요. 대신에 이쪽을 나갔을 때는 백이 여기 밀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최상의 그림을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쪽 미는 수를 방비를 하고 백을 나오게 만든 다음에 이쪽을 좀 누르고 그다음 다시 진출하는 이런 흐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행마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행마 하나하나가 판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수읽기라면 잡으면 되고 수상전을 이기면 되고 이런 100% 정답이 있는 곳에서의 수읽기보다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의 감각적인 정답을 찾기가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외길 수순의 수읽기가 훨씬 편하죠. 네. 지금 모습만 봐서도 구자오 구단이 상대의 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법들 신진서 구단이 뭐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국자들은 네. 왜 장구를 하냐면 이 진행과 저 진행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진행들을 머릿속으로 흐름을 이어간 다음에 뭐가 가장 유리한 변화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눈에 그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리고 속기기 전이라면 그걸 느낌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풀어내지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에서는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그 뒷변화도 읽고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감으로 두지 못하고 멈칫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점검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도 많은가요? 바뀌는 경우도 있죠. 생각했던 흐름대로 갔는데도 앞선 상황에서는 이 흐름이 좋다고 보고 했는데 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잘못됐나라고 느낄 때도 많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의 저의 일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를 네. 밀고 날일자. 그냥 날일자는 약간 나중에 나와 끊었을 때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쪽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이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두어지기 전에는 여기를 밀고 날일자가 모양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두고 나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그냥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득이 없을 수도 있나요? 이러면 좀 두 칸이 얇아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의미였는데요. 아까는 이 교환이 있을 때에는 좀 더 백이 두 칸 찌는 행마를 쉽게 만들어주는 데 반해 여기가 없다면 나중에 두 칸 사이를 노릴 때에는 뭐 이렇게 두거나 치 받아서 노릴 때에는 이 교환이 흑이 손해입니다.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칸을 좀 두지 못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그냥 날일자를 가고 만약에 한 칸을 띄어야 한다면 그러고 여기를 누르고 받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띄는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오히려 중앙 쪽은 백이 모양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딱 이런 경우네요. 제가 두기 전에는 하나 밀고 날짜가 모양인가 싶었는데 막상 그냥 가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네. 보여서 지금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대국 중에도 이런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는 수가 뭐 이런 자리는 100% 정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어떤 실전에서의 느낌상 여기 밀림을 당하면 중앙을 어떻게 행마해도 여기 백이 미는 순간에는 좀 모양이 힘차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의도를 좀 거스르는 느낌으로 여기가 먼저 떠오르는 거고요. 지금 구자오 구단이 시계를 잠깐 눌렀었는데요. 저 초시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신이 두고 나서 자신의 시계를 자기가 누릅니다. 그러면 네. 자기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상대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네. 그 착수하고 누르는 곳 바로 오른쪽에 상대의 시간이 몇 분 남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작은 버튼을 누르면 상대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 장구가 길어지니까 구자오 구단이
상대가 시간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대 시간 남은 시간을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좀 추억의 시계거든요. 아, 사실 네. 저희 80년대생 한국 기사들의 모두에게 네. 추억의 시계죠. 연구생 시절에 사용하던 시계니까요. 네. 언어가 한국어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색깔, 붉은색의 시계는 영어와 중국어만 가능하고요. 정말 장고가 생각보다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 대비를 하려면 시간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도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현대바둑에서는 참 중요하고요. 네. 뭐 이것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의 기사들에 비해서 최근의 기사들이 확실히 착수 속도가 빠릅니다. 단지 이 착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장점과 동시에 좀 경솔한 수가 나올 확률, 실수가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네. 그걸 결국은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좋은 거고요. 컨트롤이 된다면 좋지만 사람의 성향과도 관련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나 뭐 네. 미위팅 이런 기사들은 뭐랄까요? 좀 타고난 그런 네. 속기형이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박정환 구단 같은 케이스는 타고난 속기형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세계대회에 대비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변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타고난 속기형 기사였는데 최근에 보면 그렇게 속기 같지도 않아요.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좀 의식적으로 하는 걸까요? 본인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수를 읽을 때 확실히 시간 사용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시합에서 그렇습니다. 평소 이 국가대표팀 내부 리그전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성적이 거의 가장 좋은 쪽인데도 네. 시간 사용은 가장 적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장구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지금 각자 2시간이면 예. 세계대회 치고 절대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극초반에 너무 많은 시간 사용은 중반에 약간의 불리함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구자욱 구단 지루하겠는데요? 그래도 지루하진 않겠죠. 네. 세계대회 준결승전인데요. 뭐 연습 빠지면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조금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길래 그런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이제는 세계대회 본선뿐만 아니라 준결승 무대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박정환 구단만 바라봤잖아요. 네. 이제는 반씩 나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계대회 성적 면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박정환 구단이 전체 대회에서 고루 뭐 8강, 4강까지 이제 대부분 올라가고 네. 다른 한국 기사들은 뭐 전체 기전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양상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대열에 합류를 해서 박정환 구단과 함께 세계대회 성적이 가장 좋고요. 지난해에만 놓고 본다면 박정환 구단보다도 평균 성적은 더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출남배 결승전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다른 기전, 삼성화재배, LG배, 또 뭐 천부배, 백령배 이런 기전들을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냈느냐를 보면은 네. 신진서 구단이 지난해에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너무 감각적인 부분이라 저도 어떻게 해설을 드려야 할지 좀 어려운데요. 여기 밀린 자리가 좋기 때문에 날일자를 둬야 한다고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 경험상 생각이 너무 길어지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감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서 너무 네. 부분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그런 실수입니다. 혹시 씌울 순 없나요? 이런 데를요? 네. 아니면 이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중앙이요. 중앙이요. 중앙을 씌워간다면 이제 자세가 이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를 두고 씌워갔을 때는 이렇게 두고 받고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는데 사실 제 느낌은 약간 무리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쪽을 한 칸 뛰어 나왔을 때에도 그렇고 여기를 찔러서 끊었을 때에도 지금 버티는 형태가 여기를 두고 모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약간 사납긴 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고 네. 싸우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쪽 부분을 백이 비집고 나왔을 때가 조금 불편하네요. 그리고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일단 늘고 나서 다시 중앙 쪽을 씌어가거나 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의 일감은 이 수는 틀어 막으려고 두는 건 무리입니다. 오히려 여기를 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고 흐름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게 막히는 모양이 안 나오는군요. 지금 체감은 시간 사용을 한 7대 3 정도는 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면에서만 거의 20분 정도 장고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시간 사용하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네. 크게 불리할 이유도 없고 바둑은 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시간이 사용이 많을 때에는 약간 좋은 그림이 안 보이거나 혹은 초반에 좀 집중이 안 돼서 제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가거나 할 때 시간 사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상황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소에 비해서는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잡았어요?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갔다면 여기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받으면 그때 이런 데를 밀어가서 누르고 나중에 이쪽으로 젖혀서 귀에 수를 내려는 그러니까 미리 교환이 되면 귀에서 수가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일까요? 한번 어디를 뒀는지 봐야겠습니다. 손이 이쪽으로 가는 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응수타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는 뭔가요? 그 수는 정말 네,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네요. 부분적으로는 대학수인데요. 백이 젖혀주면은 그래도 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늘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의미를 살리려면 보통 이제 이런 데 둘 때는 네. 일단 귀에 그래도 원래 맛이 없을 때 이렇게 교환시킨 경우가 많고요. 원래는 여기를 붙였을 때는 이쪽 부분을 눌러서 이 교환이 백이 집을 내는데 조금 방해를 한다라는 뜻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으로 붙일 때에는 소목 나를 자 붙임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집이 아닌 곳을 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깝긴 합니다. 느는 게 일감이긴 예. 합니다. 지금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흙도 같이 젖혀서 다음번에 있는다면 뭐 이런 데 이렇게 덮어 씌어가는 걸 노리거나 혹은 이렇게 호구를 노리면 여기 자세가 그럴듯합니다. 네. 차이가 이런 게 있죠. 이 수로 만약에 그냥 여기 침입을 했다면 백이 여기를 붙여만 준다면 뭐 실전처럼 찍거나 혹은 젖히고 단수를 쳐서 젖히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까와 같은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붙인 수로 침입을 했다면 백은 뒤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를 밀어 올립니다. 그럼 여기가 상대로 하여금 반드시 받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붙인 수는 그런 의미는 있죠. 여기 젖히는 게 워낙 좋으니까 반드시 백을 여기 받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받게 만들었을 때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저처만 준다면 뭐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자세가 나온다면 이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를 넣는다면 그때도 한 칸 뛴다는 뜻일까요? 이게 그럴듯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감으로 판단했을 때는 차단은 어렵죠? 네, 차단하면 이제 여기를 호구를 쳐서 나오고 이 중앙 쪽으로 막는 것은 단수치고 계속 나오면 이거는 흑돌이 양분이 됩니다. 그럼 흑도 이 장면에서는 다시 이쪽을 단수치고 둬야 되는데 반대쪽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이어간다면 이건 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급합니다. 결국 늘었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늘었을 때 어떻게 두느냐. 제가 볼 때는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 두 점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눌러갔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인 수, 정말 기상천외한 수가 세계대 준결승전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한 보람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구좌우 구단도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을 상대가 찔러왔기 때문에 이 장면에선 조금 시간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의도부터 파악을 하고 있을 테고요.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한국의 탑 10명, 네. 뭐 중국의 탑 10명 이렇게 20명의 기사에게 이 장면에서 흙으로 어디를 둘지 문제를 낸다면 여기 붙이는 기사는 신진서 구단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독특한 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아닌 대국자의 이름을 보여주지 않고 이 수를 내민다면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죠.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를 뒀을 때에도 이 두 점을 강하게 압박하는 게 없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여기를 붙이고 백이 늘어가는 진행은 3-3에 들어가는 뒷맛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가는 자세가 이 수로 인해서 큰 이득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일감으로는 실리적 손실이 좀 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받는 모양에서 삼삼을 들어가면 이건 패 정도는 쉽게 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 뒷맛이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없어진 게 조금 아깝습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은 여기 날짜를 하면 이렇게 날짜로 받아서 어차피 귀에는 거의 뒷맛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미리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눌러갈 생각일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수 자체는 재밌습니다. 젖히는 수를 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젖히고 젖힐 때 있는 수 말고 이제 끊어서 전투. 이렇게요? 네. 이면 단수 쳐서 일단 축입니다. 축이라면 아래로 넘어가는 건 이상하겠군요. 흙이 불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간다면 이쪽 부근에 계속 눌러가는 자세 쪽이 좋기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두기 편한 두터운 바둑이 됩니다. 구자욱 선수도 지금 여기 젖히는 수와 여기 느는 수 두 가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되젖혔을 때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여기를 끊고 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단수를 쳐서 싸움을 진행시키는 게 어떨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건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느는 싸움은 굉장히 많은 수직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쪽을 뚫어가는 것은 따내고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중앙 쪽 이쪽을 공격을 들어가서 여기는 돌파당했지만 이쪽 세 점을 공격하는 이런 진행과
아까 그냥 가만히 느는 진행, 이걸 좀 비교를 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진서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젖히면 여기 젖혀서 이렇게 끊고 단수 치는 싸움이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하면 반대쪽을 먼저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제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단수가 듣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두점 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럴듯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의도 파악조차 잘안 되는 수, 그리고 그 뒤에 수익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복잡한 변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저우 구단도 시간 사용이 길어지겠습니다. 반대로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거의 둘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젖히거나 늘거나 다른 길은 제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변을 나가고요. 젖힐 때 다시 젖혀서 귀를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수도 떠올려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를 연타를 이렇게 당하고 나서 여기를 머리를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구상을 생각했다면 흙이 걸칠 때 이쪽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면 그것보다는 흙이 훨씬 더 좋은 자세로 여기를 지금 연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선택이긴 하지만 일감으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를 두고 여기를 견디면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덮어씌우는 게 좋은 자리니까요. 붙이는 수 전까지 모양을 봤을 때 신진서 구단은 초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괜찮다 싶으면 평범하게 가도 괜찮았을 텐데요. 네. 지금 이후의 진행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진행은 다시 한번 젖히고요. 이을 때 여기를 호구 치면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생각보다 그럴듯 합니다. 일단 여기 덮어 씌움을 당했을 때 흙이 생각보다 더욱 갑갑하네요.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미리 이런 곳에 하나 교환을 해둘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해서 여기 눌러 막는 것과 귀에서 술을 내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요. 그래야겠네요. 나오면 그때 여기를 젖혀서 귀에서 살고 네, 진행을 시키는 이런 그림이 다시 아예 떠오르네요. 그럼 백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런 데 모자를 씌워서 틀어 막고요. 재차 이제 젖히는 공격을 보죠. 이런 진행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 세 가지네요. 늘어가는 수, 젖혀가는 수, 그리고 여기서 날일자로 두는 반발. 지금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신진서 구단이 그렇게 적게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1시간 네. 25분씩 남아 있다고 하는 현장 소식인데요. 여기를 두는데 구자호 선수가 시간을 많이 투입했고, 이 붙인 수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10분 정도 장고를 한것 같습니다. 그두 번의 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붙이는 수를 많이 생각을 했지만, 시간 사용은 다행히 비슷합니다. 네. 그세 가지 중에서 젖히는 수가 최강수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젖히는 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여기 젖혔을 때 이쪽으로 젖히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싸움인지 판단이 잘안될 정도로 어렵고요. 여기를 늘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네. 늘어가면 여기를 틀어 막게 되고 다시 여기를 밀어 나오고 뭐 이런 변화는 정말 봐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이 이쪽 젖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젖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변화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수는 여기를 늘어가는 수.
그리고 수읽기로 가장 어려운 수는 여기 저청하는 수. 그리고 어떤 가장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면 여기서 날일자로 아예 반발하는 수. 이 세 가지가 구자호 선수의 머릿속에 지금 비교 대상으로 있을 겁니다. 여기를 날일자를 가면 위로 젖힐 수도 있겠네요. 아래쪽을 젖히면 네. 되젖히는 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젖혀서 받으면 그때 단수를 치면 아, 이건 귀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네요. 네, 틀어 네.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도 좀 더 실리적으로 버틴다면 여기를 날일자로 두고 젖힐 때는 또 한 번 늘어서 두게 되는데요. 네, 이 진행도 참 어렵네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건 노리고 안에서 어느 정도 모양은 잡아갑니다. 백은 재차 이제 이쪽 틀어 막는 걸 노리게 되겠고요. 이 장면에서도 아까처럼 뭐 여기 하나 교환을 하고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둔다면 좀 더 흑은 안전하네요. 여기까지 해도 일단락되는 그림은 아니네요. 이제 시작인 네. 싸움이 되겠죠. 오래 걸릴까요? 네, 지금 뭐 때에 되게 승부처이기 때문에 네. 꽤 장고를 하고 있고요. 저도 현역 시절 장고파였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간상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대국 시작이 된 지 70분 가까이 됐는데요. 좌상귀의 정석을 제외하면 사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수들은 한 10수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진석 네. 구단이 1, 3, 5, 7은 준비한 포석이고요. 여기 걸치고 붙이는 것도 여기까지 제가 볼 때 거의 다 노타임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신진석 구단 여기 느는 것까지는 시간 사용이 많아 봐야 한 2, 3분입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몇 수, 거기서 30분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구주아오 선수도 사실은 여기를 다가오면서부터의 시간 사용인데 한 양쪽 모두 한 3, 4수를 두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아, 반발입니다. 아~ 반발인데 날일자가 네. 아니라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조금 더 힘있게 갔습니다. 역시 이것도 바로 손을 빼면 씌워지나요? 여기 덮어 씌우는 것도 꽤 강력합니다. 오히려 날일자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림을 종합해보면 그렇다면 흙은 여기를 젖히고 늘어가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하고 이제는 정말 이쪽 부분을 틀어막는 걸 조금 노릴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수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여기를 밀고 한 칸 띌 때 이렇게 덮어씌우면 자세가 그럴듯하고요. 네. 그냥 여기를 두는 것은 그래도 이쪽 부분에 손해가 좀 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교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아니면 여기 호구 자세가 좋으니까 그냥 두나요? 여기를 그냥 두고 늘어가면 호구치는 모양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을 호구치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두고 뭐 이쪽을 눌러가면 혹은 그냥 이렇게 밀어가면 이것도 흙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결국 이쪽을 틀어막고 백이 뒤로 후퇴를 해야 한다면 다음에 이런 데 어깨 짚고 한 칸 뛰는 게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흙도 그럴듯합니다. 신진석 구단이 여기 어깨 짓는 수에 대해서 이쪽 형태에 대한 연구가 꽤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이쪽이 워낙 급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눈이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여기를 어깨 짚어서 물론 여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를 어깨 짚는 수 간다면 이쪽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구좌오 구단에 비해서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그 두칸벌림의 어깨 짚은 수를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돌이 없을 때는 네. 연구 대상이죠. 여기를 뒀을 때 밀면 이렇게 틀어막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이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즉흥적으로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역시 좌학이 먼저 물어봅니다. 일단은 신진서 구단이 불을 당긴 것 같습니다. 젖혀가면서 이제 판의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초반부터 엄청난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신진서 구단 대 구좌우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오늘 바둑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돌과 돌이 맞붙고 있고요. 특히 신진서 구단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강수를 지금 던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도 물러나지 않죠? 늘어갔습니다. 여기를 밀고 젖힐 때 늘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백의 모양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흑돌을 양분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한다면 흑은 여기도 타게 해야 되고 여기도 타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구좌우 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에는 그래도 모양이 좀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기를 네. 두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두고 붙이면 이렇게 늘어야 할까요? 늘거나 또는 젖히고 늘 때 이쪽 부분에서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모양 잡는 것을 네, 지키나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백에게 이쪽 뒤로 느는 후퇴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움직이는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전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되면 흑도 그럴듯합니다. 그럼 백도 이제 반발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런 데를 이어서 좀 더 여기 연결을 흙을 급하게 만들고 아까랑은 달리 이제 와서 이런 데를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돌파가 있으니까요. 그럼 흙도 이런 장면에서는 일단 연결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백이 이제 이런 부분이 선수이니까 이쪽 틀어 막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죠. 또 밀어가더라도 여기 나와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젖히면 백도 아까 늘어가는 것은 조금 한 수 늦추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흑이 좋아 보였는데 여기를 젖히면 백도 이쪽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더 치열하겠네요. 아니면 지금도 그냥 어설프지만 여기 모양만 보면 한 칸 뜨는 것보다 여기 두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받을 때 뭐 이쪽 내려서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약간 신진서 구단의 기풍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하긴 하지만. 네. 신진서 구단이 특히 초반에 좀 이렇게 날렵하게 두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행마보다는 그래도 한 칸이 좀더 신진서 구단의 기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부근이 과연 어느 정도의 타계가 될지 그게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를 했을 때 이런 진행을 시켜보면요. 여기를 호구 치면 일단은 하나 젖히고 늘때 그때 여기를 밀어가면요. 과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타계가 되고 공격이 되는지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라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건 뭐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들여다보고 나서 뭐 이런 데를 쭉쭉 밀어 나오면 타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좀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진행이 안에선 살려주더라도 여기를 끊고 뭐 이런 날일자는 허용을 하고 다시 여기를 뻗어가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백쪽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안두잔이 여기가 워낙 아프고요.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이미 거의 봉쇄 같은 형태죠. 흙이 굉장히 갑갑합니다. 하나만 띄워두고 손을 빼면 당장 봉쇄는 안될 텐데요. 당장 봉쇄는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젖히면 아픈가요? 이렇게 젖혀서 나오는 게 네. 모양이 괜찮죠. 근데 가만히 늘어도 어차피 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라면 뭔가 그 행마가 썩 크게 마음에 드는 쪽은 아닙니다. 모양이 약간 얇고요. 바둑 자체는 뭐 이제 시작이겠습니다만 뭔가 국면을 운영하기가 흙 쪽이 조금 더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자호 선수의 이쪽을 밀어간 반격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여기를 붙였을 때 제1감은 안정적인 수였지만 네. 그럼 이제 이쪽을 누르고 다시 흙이 여기 날짜가고 나오는 자세가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전 진행이 흙 입장에선 더 싫을 것 같습니다. 흙이 조금 더 바쁘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부분을 타개를 하고 또 여기를 살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여기를 둔 수가 좀 빛나죠. 백이 그냥 여기를 느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를 백이 이렇게 힘차게 밀어오는 자세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어떤 행마가 좋을까요? 저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 일단 저의 일감입니다. 흙이 썩 좋다고 판단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여기를 두면요. 기분 같아서는 여기도 한번 밀고 싶네요. 여기가 어찌 됐던 간에 일단 여기를 한번 밀어야 그래도 모양을 꽤 억제시킬 수 있네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도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어가는 게 떠오릅니다. 흙이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안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데 두고 변화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네,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안 받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51대 49, 뭐 사실상 5대 5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팽팽하고요. 자, 뭔가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구자호 선수가 작점을 했죠. 네. 아, 바로 손을 뺐습니다. 이거 덮어 씌우는 거를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네요. 덮어 씌우면 참 두고 싶은 자리이긴 했지만 여기가 두려워서 대책이 있나요? 붙이고 나가나요? 쉽게 나가지는 못하는데요. 호구 쳐서 단수를 치면 이렇게요? 아, 아니요. 저 치고 나서 끊을 때 호구를 치면 여길요? 네, 이 패를 과연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좌하 뚫으면 은근한가요? 엄청난 바꿔치기인데요.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씌우면 나가는 수가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한 칸 정도 띄어야 한다면 그때는 네. 또 여유 있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여기를 두지 않는 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네. 역시 두려웠던 수는 이 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붙이고 젖히는 것 말고 어떤 생각일지 저도 한번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네. 확신이 없으면 둘 수 없는 그런 수가 나왔습니다. 시원하지 않았네요. 네. 아, 역시 이렇게 되면 흑이 먼저 교환해두지 않은 것이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날짜 씌어가는 것이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밖에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정말 그 변화가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기가 상당하신데요. 사실 저는 이쪽으로 치는 수는 잘 안 보였거든요. 저는 있는 것은 이쪽으로 이어서 지금 백이 여기가 네. 없는 상황인데요.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고 틀어 막아서 이거는 흑이 살더라도 좀 망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날짜를 뒀을 때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 단수 치는 걸 생각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양쪽 끊는 게 맞보기가 돼서 이것도 흑이 좀 곤란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딸 때 여기 단수 치고요. 네. 패를 하면 백이 먼저 따내는 패긴 한데요. 여기 이제 백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장면에서니까 여차면 먼저. 여기를 두고 패간 공작을 하고 끊어간 다음에 따내면 여기를 끊어서 아예 그냥 연타를 해버리는 이 진행이라면 흑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 구즈아우 선수도 날일자가 아니라 이제 한 칸으로 공격을 들어갔고요. 봉쇄가 안 되면 오히려 뚫어서 나가는 모양이 흑이 더 좋기 때문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두텁게 나가고요. 두 칸은 얇다고 맞나요? 두 칸을 둬도 네. 여기를 밀어갔을 때 어차피 한 번 더 흑이 둬야 되는데요. 다음 행마가 마늘모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 번을 둘지 아니면 실전 형태에서 한 칸을 뛰어나올지 이걸 비교했을 때 두 칸 뛰고 마늘모보다 한 칸 한 칸이 좀 더 두텁다고 진진서 구단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좌변이야 동행을 한다고 본다면 역시 관건은 좌하네요. 네. 일단 여기서는 예. 애초에 흑이 부쳐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기를 한번 백이 진출하는 아주 좋은 자세를 상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흑이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끊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나오기 더 수월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한 점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서요. 아... 이렇게 포기하고 네. 나오면 밀어갔을 때 이제 여기도 한 칸 뛰면 아프죠. 이쪽 한 방이 아프고 어차피 결국 이제 뛰어나오고 뛰어나올 때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라면 여기는 뭐 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라면 전반적으로 백 쪽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고 흑은 더 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점이 생각보다 중요한 돌이군요. 한 점을 버리고 중앙으로 진출한 자세가 좋다면 뭐 버릴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되죠. 어차피 여길 나가도 여기를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러고 이쪽 느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양으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진행시키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눌러간다면 그땐 여길 젖히고 끊을 때 네. 뒤에서 한번 돌리고 여기도 또 한번 틀어막고 그럼 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자세라면 흑도 어느 정도는 작전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많이 눌렀네요. 그래도 제 느낌에는 여기를 붙이면서 시작된 그 일련의 싸우는 수순들에 있어서는 신진서 구단이 원했던 그림은 뭔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가장 평범한 길이었던 뭐 이런 데 날일자 가고 이쪽 누르다가 모자 씌우고 그 진행과의 비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형태가 지금보다는 흑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역시 한 점을 그냥 버리진 않았고요. 네, 여기까지는 뭔가 흐름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쪽을 나온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 교환이 되긴 하지만 이 교환만으로 뭔가 큰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리 교환시키는 건 조금 아까운 의미도 있고요. 저 교환이 아까운 이유는 이제는 아까처럼 이쪽을 밀지 않고 이쪽을 밀어서 이제 싸울 확률이 높은데 뭔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백이 여기 급소 때렸을 때는 이런 자세라면 이 교환은 오히려 아깝습니다. 네. 나중에 이쪽 부분에 흑돌이 오면 끼우는 걸 오히려 노릴 수가 있는데 미리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요. 급소 자리가 더 아파집니다. 그럼 여기를 밀고 늘 때 또 밀고 이런 식의 싸움이 될까요? 이쪽이나 이쪽을 막아서 이제 두게 되고요. 한눈에 봐서는 백이 약간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수유있기를 믿어봅니다.
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계속 두 점을 움직여갈지. 자, 이번 백령배에는 이영국 코치가 동행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세계대회를 나갈 때마다 항상 이제 케어를 위해서 코치가 한 명씩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영국 구단 전화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이영구 코치도 이제 구이저우에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중결승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혹시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뭐 초반에 그 좌하기 쪽에서 전투가 조금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되게 편해 보이는 형세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아, 네. 일단 초반에 평소에 신진서 구단이 좀 즐겨 사용하던 그런 포석을 두었는데 평소에도 물론 즐겨 사용하긴 하지만 이 신진서 구단이 워낙 대회 전날에 포석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좀 네. 어떻게 좀 원래 예상을 했던 그런 작전입니까? 아, 사실 어제 조금 진서가 좀 여기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요. 네. 그냥 방에서 그냥 혼자 휴식을 취해가지고 사실 뭘 연구했는지는 모르고요. 아, 예. 감기를 걸리진 않았는데 여기 날씨가 약간 춥고 한국에서부터 약간 조금 좀 피로가 쌓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서도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포석 연구하고 좀 사활 풀고 그러고 좀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오늘 잠은 굉장히 한 10시간 정도는 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번 1900 때도 잠을 굉장히 많이 자는 모습을 봤었는데 역시 시합 전날 그런 푹 자는 네. 모습은 신진서 구단답고요.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10시간 정도 잤다면 좀 나아졌겠어요? 아, 네. 뭐 그렇게 뭐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감기 걸릴까 말까 이런 거에서 좀 몸을 사리더라고요. 여기 날씨가 조금 좀 일교차가 심해서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네. 조금 산책도 좋아하는데 잠깐 나갔다 바로 들어오고 막 그러고 그냥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이 구저 구단과 지금 중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영국 코치가 생각할 때 신진서 구단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점이라거나 아니면 이 바둑에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사실 구저 선수가 뭐 사실 다 강하지만 스윙키가 굉장히 강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풍이에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조금 약간 불리해도 약간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무리한 수가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여지없이 응징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듣다 보니까 기풍이 조금 네. 네. 아, 예. 듣다 보니까 여보세요? 기풍이 약간 이영구 네, 네. 국가대표 코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전혀 다르고요. 그런가요? 구자호 선수가 훨씬 날카로워서 격하게 아마 무장하는. 조금 네, 저는 너무 좀 기풍이 느리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다릅니다. 네,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신진서 구단이 네. 이번 중결승전 뭐 전날이라든지 전전날 계속 함께 계셨을 텐데 네. 뭐 한마디라도 신진서 네. 구단이 좀 했던 말들이 있나요? 좀 기억에 남는 말이라든지. 아... 진서가 조금 1900 때 준우승을 해서 조금 그때 좀 부담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직도 네. 조금 아쉬우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직 한참 지나긴 했지만. 조금 이번에는 네. 조금 뭐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조금 좀 편하게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들도 다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조금 좋은 내용을 두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우승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 네. 또 이영구 코치를 다시 한번 만나볼 테니까요.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영구 코치가 같이 가기는 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겠어요. 네, 뭐 실제로 선수가 시합 네. 전날에 어떻게 컨디션 관리하는지는 선수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네. 상황에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코치와 함께 전날에 포석 연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본인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영구 코치에게 반 장난, 반 진담으로 네 기풍에 대해서 구주아와 좀 흡사면이 있다 했다가 당황했잖아요. 네, 강한 부정을 당했습니다. 제가 보는 이영구
코치의 기풍이 사실 그렇거든요. 좀 두텁게 두고 좀 느리지만 참고 네. 있다가 상대가 무리하면 그걸 잘 응징하는 그런 기풍이라서 뭐랄까 좀 이세돌 구단이나 이런 날카로운 기풍에게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아, 네. 자, 구자호 구단 기풍을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두 점을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 칸을 뛰어서 막히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일단 저기 한 칸 뛴 수가 네.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기를 백이 여전히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가야 한다면 흑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편이 훨씬 더 흑의 모양이 안정적이죠. 게다가 네. 다음에 한 칸 뛰거나 들여다보는 이런 활용 등이 있기 때문에 중앙 진출을 좀 더 노릴 수가 있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간다면 이게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늘거나 혹은 이렇게 단수치고 키워서 이렇게 나가는 네. 수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래도 이 수는 여기를 들여다보면 견딜 수는 있겠습니다. 아 하나 들여다봄으로 해서 이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점을요. 그러면 흑백이 돌려서 단수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를 늘었을 때가 문제인데 나가면 여기를 밀고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진행 중에 최강수는 여기서 여기 끼우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렵네요. 저도 항상 왜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젖혀가면 예. 여기를 있는 것과 따낸다면 반대쪽을 끊어가는 게 맞보기여서 네.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일단 최대한 좀 어려운 숙제를 좀 던졌습니다. 방금 전에 한 칸 뛴 행만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서 백도 독특한 행마를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흑이 여기 두 점을 늘어서 살려야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일모로 있는 것이 여기 단수 쳐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늘면 이쪽 부분을 지키고 여기를 날일자로 달릴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흑이 나갈 수는 없나요? 지금 나가는 자세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잡히는 모양이 나왔을 때요. 아까는 다음에 끼우는 것도 노릴 수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을 노리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고 나서 허무하게 그냥 늘어서 나와야 한다면 이 진행은 백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현장에 있는 이영국 코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조금 안 좋고 그 현지가 춥기 때문에 그 신진서 구단이 좋아하는 산책도 하지 못했고 뭐 그랬다 했는데 실제로 산책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한 30분 정도 식후에 가볍게 걷고 이제 예. 숙소 돌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백이 편한 전투로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쪽을 마늘모를 두고 아까 이제 단수와 비교한다면 흑이 늘었을 때 이쪽을 막는 모양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기 느는 수 일단은 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을 나오는 것은 백이 늘어서 여기를 밀고 나오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마늘모로 두고 붙여서 나오는 게 이쪽 부분을 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흐름이라면 백이 확실히 좀 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형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이쪽 싸움에서 흑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탈출로는 막혔습니다. 네, 예상했던 그림으로 가는데요. 이진호는 귀에 흙이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제가 생각했던 변화들 중에서는 가장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백이 실수가 있었다면 이 마늘모는 아까 단수치는 쪽이 좀 더 흙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쪽이었을 텐데요. 단수치고 쭉 밀다가 이제 귀에서 막는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행마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숨 돌린 모습이네요. 지금 여기를 늘어가면 이쪽을 젖히는 것과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살 수 있나요? 지금 여기가 단수치고 이렇게 빈삭하는 게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안형이 풍부합니다. 이건 잡힐 돌이 아닙니다. 여기 치중을 가도 치받으면 이건 살아있습니다. 아, 아까는 여기 한 칸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그래도 백이 선수라면 한 칸보다는 이렇게 덮어 씌어올 확률이 있겠네요. 이렇게 씌어왔을 때 흙이 부분적으로 세 점을 움직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는 여기 붙이고 늘어든 수로 인해서 백이 살아있죠. 그럼 신진서 구단도 이런 진행이라면 나중에 오히려 이런 데를 어깨 짚고 이쪽 미는 수를 나중에 네. 노리게 됩니다. 흙이 바빠 보였는데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완생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합변은 일단락이 됐고요. 과연 돌들은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은 신진서 구단이 준결승전 치르러 대국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자리에 착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왕루난 네. 전 원장의, 중국 원장의 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야무진 모습의 구즈아오 구단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준결승전 커제와 천야오예입니다. 네, 현역 세계 챔프 간의 대결이고요. 예. 천야오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신진서 구단을 꺾고 천부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커제 구단은 삼성 화재배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준결승전 동시 두 판이 펼쳐지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 얼마 전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나머지 세 명 구즈아오, 커제, 천야오에는 현재 세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백이 좌하기를 붙여서 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사는 것을 강요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장구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서는 이 한 수거든요. 간혹 이제 현장에서는 착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기록하시는 분이 수순을 찍지 않아서 저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좀 중국 쪽에서 워낙 이 수순 미스나 이런 중계 실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불만도 많았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막상 보면 그 한국이랑은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자가 한 3, 4개 사이트를 동시에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한 명의 기록자가 이 사이트에 착수하고 저 사이트 착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거나 아니면 수순이 연달아 한꺼번에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국의 기록은 거기서 끊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국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한 20, 30년 전의 일이고 중국은 제가 한
1, 2년 전에 봤을 때에도 물론 예선이긴 했습니다만 한 명의 기록자가 한 두 판의 대국을 동시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국이 여기와 저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끔 저쪽으로 가서 수순을 보고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순이 뭐 한 대여섯 수가 한 번에 찍힌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어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점점 많이 보완을 해가고 있겠죠. 예전보다는 수순 미스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예.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기 느는 수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저희 예측은 여기를 늘고 받을 때 살고요. 이쪽을 살고 덮어씌우고 이 정도로 보였었는데요. 다른 수는 생각해 볼 거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젖혀가는 예. 것은 여기를 붙이는 반격을 당해서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하나 늘어두고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거는 이쪽 부근에 지금 일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면 넘어가면서 이쪽이 잡히고요. 아직 귀 쪽에 있는 흑돌도 한 번 더 둬야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살고 백에게 이쪽을 허용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림입니다. 네. 그 수순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를 보고 있는 걸까요? 구즈아오 선수가 어떤 가장 강한 점을 꼽을 때는 전투력과 어떤 수익 이런 부분이 꼽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유리할 때 그걸 걸어 잠그는 힘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에 두 대국자 간의 만남이었던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전투가 붙었고 그 전투에서 구즈아오 선수가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 뒤로 신진서 선수가 정말 끊임없이 판을 뒤흔드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받아치면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떤 불 같은 수익기도 있지만 물 같은 그런 냉정함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고 그래서 약간 불리해지고 특히 상대가 좋아하는 두터우면서 유리한 그런 순간을 신진서 구단이 꼭 피해야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두 선수는 공식 대국은 네 판밖에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300판이 넘는 대국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잘 알고 있겠죠. 신진서 여기서 한 칸을 띄웠어요. 이 수는 이런 수가 있나요?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살았을 때 백이 세 점을 씌우는 것이 아닌 좌변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백이 여기를 공격으로 오는 것은 일단 한 번에 그렇게 강력한 공격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여기를 나왔을 때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틀어막는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과연 백이 이쪽을 놔두고 이쪽을 둘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 한 칸이 제가 약간 놀라하는 이유는 여기를 백이 두면 이제는 이쪽 부근이 얼추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막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단 워낙 큰 자리를 지금 포기하고 여기를 틀어 막는 거니까 엄청난 모험이긴 합니다. 좌변이 잡히는 순간 하변의 세 점은 요석도 아닌 거고요. 그나마 신진서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여기 단수치고 여기를 살렸을 때는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서 네, 그래서 여기를 좀 가볍게 보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풀이는 됩니다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과감한 결단력을 방금 전에 한 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받아줬다고 보면 과연 그 교환은 득인 건가요? 그것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 신진서 구단이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먼저 공격 들어오는 게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백이 받아준다면 그 교환만으로 이미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혔습니다. 네. 몇 집 정도 되는 건가요?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엄청난 가치죠. 여기가 100집이 한 30집 정도 늘어나고요. 흙이 아까 살았다면 한 최소 6집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그럼 36집의 가치를 포기하고 지금 한 칸을 뛴 겁니다. 서로 집과 두터움을 맞바꿨습니다. 살려서 주도권을 뺏기고 10개 나가느니 차라리 이 방향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의 흐름이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맞고 늘고 거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크게 원하면 이렇게 항상 되는 자리고요. 그러고 여기를 어깨 짚어서 밀면 한 칸 뛰고 이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백은 다른 곳이 거의 확정가식으로 형태가 짜여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 부분을 침투해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공격이 가능할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이 지금 여기를 가만히 한 칸만 뛰어도 이쪽 날일자로 공격을 두 점을 들어가는 것과 이쪽 부분을 포획하러 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런 데 한 방 맞으면 여기 들여다보는 거 선수이고 위태위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이렇게 눌러 막기보다는 하나 밀고 이렇게 날일자를 좀 좋다고 보는 것 같네요. 그럼 백은 여기를 살리고 아까랑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형세 판단에서는 51대 49이지만 제 느낌은 저 형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것보다는 좀 더 구저하고 구단이 우세해 보이고요. 자, 백이 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살았을 때 흙이 뭐 그렇게 두지는 않겠지만 이 선을 는다든지 하는 것이 좌상 쪽 선수면 여기를 살았을 때요. 네. 아, 이쪽 늘어가는 게요? 예, 그런 쪽을 둔다면 좌하가 좀 깨지지 않을까요? 아마 사화를 보겠습니다. 여기 날일자를 가고 받으면 당장은 뭐가 없나요?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 단수치고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사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늘면 이쪽 치중을 들어가서 양쪽으로 넘어가는 게 맛보기입니다. 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잡혔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넘고 이렇게 치중 가서 잡혔고요. 그럼 흙이 여기 느는 수는 확실히 잡혔고 좀 더 어렵게 가는 게 이제 이쪽을 두는 것인데 이것도 여기 치중을 들어가면 여기를 두면 젖혀서 잡혔습니다. 궁도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늘어가는 네. 게 최대한 버티는 거지만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이어가면 다음에 백이 여기 두는 순간 무조건 4궁도화 혹은 5궁도화로 잡혔고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찝어서 빅이 아니네요. 네, 지금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네. 받아야 돼서 3궁으로 잡혔습니다. 그럼 여기 내려서는 수가 이쪽 사활에 도움을 주진 못하네요.
걱정가는 백이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흑은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겠습니다. 신진서구단이 당장 이쪽을 갈지 아니면 뭐 이런 곳을 건드린다든지 이쪽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결국은 눈에 확 들어온 자리는 역시 이곳입니다.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다가서는 순간 여기에 발전성이 모양이 확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오기 전에 먼저 여기를 둬서 모양을 키우고 이 거대한 모양으로 승부를 걸어가야 합니다. 교환을 다 해두고요. 네, 정리합니다. 바뀜없이 다 해둡니다. 네. 지금 저 두어가는 저 자리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가볍게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건데요. 지금 인공지능 형세 분석에서는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앞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믿기 어렵습니다. 잡는다면 백을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은 이쪽 부근에 발전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이쪽에서 이 강력한 공격을 앞세워서 이 바둑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형세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그래도 백이 침입을 한다면 깨질 확률이 좀더 높고요. 네. 형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좌하쪽의 형태는 역시 구저우 구단이 좀더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신중하네요.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면 나가는 게 혹시 되나요? 반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반발은 여기 뚫리는 순간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요. 거의 끊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빈상각은 이렇게요. 이건 잊고 나서 틀어맞고 이렇게 날짜 가면 이제는 자체 사활로도 안 잡힙니다. 막으면 여기 내려서면요. 아까는 여기가 자충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가능했지만 여기를 붙이고 끊는 순간 단수니까요. 네. 지금은 여기 뒤에 한칸 공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살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공략해가는 것도 어렵고요. 뭐 젖히고 끊어서 패 같지만 뒤에서 단수치면 이건 역시도 자충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워에서 잡으러 가는 것도 궁도를 최대한 좁혀봤자 여기를 잇는 순간에 공배가 바깥 공배가 다 채워져도 여기는 빅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도 살아있는 사궁, 이쪽으로 들어가도 살아있는 사궁입니다. 네. 지금은 끊어야 할것 같아요. 어? 아니네요? 거기를 안 끊는 줄은. 이거 찬스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좌우 구단 일단 흑이 네. 여기를 밀어야 한다면 그때 끊어서 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흠집을 남겼죠. 이거는 아까처럼 뒤로 네.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돌려봤자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 그게 안 잡혔잖아요. 아, 여기를 둘때 일단은 여기 붙이는 공략을 좀 보겠네요. 흙도 붙이겠고요. 붙이면 일단 최소 패 정도는 날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잡으면 이건 백 부담 있는 거 아닌가요? 백도 갈라지는 약점이 있는데요. 여기 젖히는 약점이 네. 엄청나게 통렬하죠. 제 느낌에는 지금 꼬부린 수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신진서 구단에게 찬스가 올것 같아요. 네, 이었습니다. 다시 숨이 붙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욕심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사가 두는 수를 한눈에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눈에 평가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지만 이 수는 제 생각에는 한눈에 평가해도 될 정도로 완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막아가면요. 괜찮은데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그림은 100도 꽤 부담되는 패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붙여서 네, 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100이 이렇게 이어가면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네 점은 떨어지지만 여기 막았을 때가 일단 워낙 모양이 기분이 좋고요. 흙이 다 잡혔다가 여기 네 점은 떨어졌어도 지금 선수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흙이 성공입니다. 살려주고 다시 하변을 가져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치기엔 여기가 너무 크죠. 여기가 30집 이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자욱 선수가 여기를 끊었어도 흙이 그리고 돌려쳐서 예정된 수순대로 갔다면 백돌이 여기 없긴 합니다만 이 흙은 사실 두텀이라고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돌입니다. 네. 그럼 생각보다는 여기가 좀 견딜만해요. 모양이 우형으로 구겨지더라도요. 그런데 좀 의외의 장면에서 지금 구자욱 선수가 반발을 했고 신진서 구단이 지금까지는 좀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여기서는 그래도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치는 것까진 무리죠? 아, 중앙을요? 흙도 자충이... 네, 여기 저 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떨리긴 합니다. 이를 끊고 늘고 끊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는데요. 한 칸 뛸 때 이제는 이런 날짜 못 가죠.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네. 그럼 여기서는 뭐 한 칸을 이렇게 뛰거나 둬야 되는데 여기 들여다봤을 때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들여다보고 받으면 이쪽으로 밀고 쭉 돌파해 나올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는 흙도 여기가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 치는 수 약간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날짜 갔어요. 지금 저 수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여기 막는 교환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막는 것이 선수가 됐다면 밀렸을 때 선호 수 차이가 되는데 궁도 괜찮나요? 일단 당장 이렇게 네. 잡으러 오는 것은 여기 반격으로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를 찌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백이 계속 잡으러 오면 흙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먹여치고 따내고 다시 여기를 먹여쳐서 잡으러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이건 흙이 우세합니다. 이 백돌이 다 잡혔어요. 네. 좀 더 수상전을 메어 들어가도 한 수 늦춰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무가라면 여기를 백이 다 메어서 들어와야죠. 백이 이렇게 메어서 들어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쉽게 메었을 네. 때도 흙이 한 수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두고 계속 잡으러 가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서의 선호수가 좀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있겠는데요. 되고 나서 뭐 여기를 한 칸 띕니까? 이 그림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 날일자를 둔 수가 네. 아까 붙여서 공략해온 것이 싫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긴 했지만 대신에 이 안에서 살았을 때에는 한 수 손해입니다.
맞고 나서 살았다면 이 형태 자체가 살아있거나 혹은 배기 중앙 쪽이 이렇게 지켜야만 선수가 될 수 있는 형태였다면 네. 지금은 중앙 쪽이 이렇게 지키고도 선수가 되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배기 여기를 늘면 흙은 좌변을 받질 않습니다. 손 빼고 다른 큰 자리 가면 돼요. 그런데 실전은 여기가 하나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받고 다른 큰 자리에 백이 가고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미흡하긴 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 보자면 막았을 때 백이 안 받아주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네. 변화가 여기를 막는다면 이쪽을 붙이는 변화였는데 여기 붙이면 충분히 할 만했거든요. 아까 4점을 버리는 변화도 있었고 맞고 패하는 변화도 있었지만 전부 흙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에 밀어갔고요. 지는 거 안 되나요? 지금요?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늘면 잡혔습니까? 아, 수가 약간 부족해 보이네요. 지금 여기 느는 게 선수이고 바로 어떻게 메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흙의 수가 부족합니다. 결국 이 진행인가요? 이 진행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형태는 아닙니다. 안에서 꽤 크게 살긴 했지만 대신에 이쪽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제압을 당하고 백이 선수를 쥐었기 때문에 네. 백이 빈상각과 늘어져 있는 것의 차이인데요. 네, 그 차이는 상당하죠. 실전은 그런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잡으러 오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의 수가 꽤 많기 때문에 백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오는 것도 한번 보죠. 이 진행이 아까보다는 그래도 뭔가 수를 조이는 데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아, 지금 자체 수상전은 백이 한 수 빠르네요. 지금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두고 근데 제가 여운을 남긴 것은 자체 수상전에서 지더라도 지금 여기를 다 뒤에서 메우면 이쪽 사활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일선까지 선수니까요. 네,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고 이걸 두면 여기를 먹여치고 따내면 부분적인 수상전은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그럼 여기를 지금 막고 여기까지 다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 사활이 애매하죠. 이걸 치중 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두는 것은 지금 아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나요? 그래도 이건 잡힐 것 같은데요. 이런데 교환하고 나서 여길 찌르고 갖다 붙이면 그리고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면 수수는 뭐 굉장히 깁니다만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장면에서 구주아오 선수가 생각한다면 여기 붙이는 수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누가 좋은지에 대한 형세 판단과 네. 여기를 잡으러 갔을 때 부분전 수상전이 약간이라도 백이 빠르다는 것은 뭐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질 변화들, 여기 수익기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쉽게 손이 나갈 자리는 아니네요. 아 역시 네. 네. 저게 나은 것 같습니다. 결행하기 쉽지 않죠. 부분적으로는 잡더라도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는 백이 훨씬 떨리고요. 지금 저렇게 늘어감으로써 저는 백이 좀 좋아 보이네요. 신진서 구단이 좀 더 잘 여기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전처럼 후수로 사는 것은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살았고요. 앞서도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쪽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은 여기 흑 세 점이 살려 나오는 순간 여기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백은 이런 데 흑에게 당하면 좀 깝깝합니다. 여기가 단순하게 그냥 타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세 점을 살려 나오면서 이제 여기 곰마를 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좋은 자리입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서 우하기를 붙여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가면 좀 더 강한 공격이긴 한데요. 네. 판단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흙도 그냥 두기보다는 뭐 이런 데 어깨 짚는다든지 그래서 받으면 그때 여기 날일자를 가고 뭐 복잡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장면에서 먼저 떠오르는 일감은 이쪽입니다. 네,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구즈아오 선수의 시야도 뭔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한 수를 둔 것 같거든요. 대충 살펴보면 역시 상변과 하변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상변 쪽의 발전성 그리고 네. 하변의 백의 발전성 지금 서로가 자신이 무기로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인데 지금 저는 구자오 선수가 52%보다는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한 6대 4나 7대 3 유리해 보이고 그 이유가 여기에 흑집은 확정가가 아니라 백이 깨 들어갈 여지가 많은데 반해 이쪽은 백이 한 칸 뛰는 순간 거의 확정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면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백이 굉장히 수월하게 지금 국면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 구자오 구단이 좀 욕심을 부렸을 때 약간 더 기대를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 사는 데 만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좌변은 다 채워졌습니다. 빈 공간이 아직 많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분발을 생각해보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